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 증권. 올라타 유안타.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로슈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BBB 셔틀이라고 하는데 뇌혈관 장벽을 건널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의 좀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는데 ABL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BBB 셔틀에 대한 좀 필요성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아리아라고 하는 이제 부작용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항아밀로이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뭐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아니면은 뭐 예전에 승인됐던 아두카네맙 같은 데서 공통되게 발견이 되는 부작용이고 아리아 같은 경우가 단백질이 삼출이 되는 아리아E 아니면 뭐 혈액에 미세출혈이 발생하는 아리아H로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승인을 받고 있던 도나네맙 같은 경우도 FDA의 자문위 결정을 하게 되면서 자문위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허가가 좀 지연이 됐고 허가 시점은 원래 1분기로 예상이 됐었는데 시점 자체는 좀 많이 지연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문위 결정의 요인 중에 하나는 도나네맙에서의 나타났었던 높은 비율의 아리아 발생 빈도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승인돼서 판매하고 있는 레켄비나 아니면 뭐 승인됐지만 사실상 판매가 거의 되고 있는 에터누맙 같은 경우 두 가지 의약품들 같은 경우 모두 이제 라벨에서 MRI 촬영을 특정 시점에 좀 권고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리아 발생 빈도가 낮았던 레켄비 같은 경우가 더 적은 빈도의 MRI 촬영에 권고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이 MRI 촬영과 아리아 발생 빈도 간의 상관성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MRI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비싼 편이지만 뭐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워낙 MRI 촬영 비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약값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MRI 비용 같은 것들이 레켄비의 좀 저조한 시장 침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성공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낮은 아리아 발생 빈도가 좀 중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리아 같은 경우가 APOE4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변이형을 가지신 분들한테서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들 같은 경우는 APOE4를 보유한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APOE4가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의 발생을 높여주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고 APOE4를 보유하는 빈도에 따라서 더 높은 발생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알츠하이머 환자들에서 한 반 이상은 반에 가까운 숫자들은 APOE4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같은 경우는 아리아 발생이 높아진다라는 위험성 고려를 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을 사용하기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환자들일 수밖에 없고 보니까 이런 치료제들을 사용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들을 권고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도 경우에는 아리아에 대한 관리들이 APOE4 문제 때문이라도 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슈가 공개했던 트론티네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알츠하이머 항아밀로이드 베타 타겟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가 고무적인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트론티네맙 같은 경우가 로슈가 과거에 개발하던 간테네룹 BBB 셔틀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이고 간테네룹 같은 경우는 지진 안에 공개된 데이터에서 임상 3상 두 건에서 거의 2년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밀로이드 네거티브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인지 능력 개선에 사실상 실패를 하고 통계적인 지표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서 개발이 중단되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트론티네맙 같은 경우는 12주차만 해도 한 3분의 2 주순위 고용량 투약군에서는 이제 아밀로이드 음성 수치에 도달을 했었고 빠른 감소 속도 같은 경우는 간테네룹뿐만 아니라 경쟁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레카든 도나네맙이든 보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BBB 셔틀의 효과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슈가 공개한 데이터에서 전체 투약 환자들 중에서 이제 중용량 코호트라고 할 수 있는 코호트 3에서 두 건의 아리아가 발생을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아리아가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낮은 빈도의 아리아 발생률이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고용량 코호트 같은 경우는 추적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향후에 좀 아리아 발생에 대한 것들을 좀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데이터들은 이런 아리아 발생 빈도가 BBB 셔틀을 통해서 좀 낮아진다라는 것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BBB 셔틀을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뇌내로 좀 고르게 빠르게 좀 전달이 되는 반면 기존에 그냥 항체를 썼을 경우에는 뇌혈관의 특정 부분에 좀 모이게 되고 여기를 통해서 일부분의 이제 약물들이 뇌혈관을 통해서 이제 뇌내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서 먼저 이제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 통해서 얇아진 이제 혈관벽이나 아니면 공격받은 혈관벽 같은 경우를 통해서 출혈이나 아니면 단백질의 섬투 같은 아리아 반응들이 좀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BBB 셔틀을 통해서 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좀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BL 같은 경우는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자체적인 이제 BBB 셔틀을 개발하고 있고 그랩바디 B는 로슈나 디날리 같은 데서 개발하고 있는 BBB 셔틀이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이용하는 방식인 거와 달리 IGF-1R 수용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IGF-1R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페린 리셉터랑 다르게 뇌에 조금 더 훨씬 많은 빈도로 집중이 되어 있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랩바디 B를 사용한 현재 가장 리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ABL-301 같은 경우가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임상 종료 시점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은 내년 1월 로 예상이 되는데 임상 종료 후의 안전성, 뇌내로의 좀 전달 가능성들이 좀 확인이 된 경우에는 향후에 파이프라인 가치는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표주가 36,000원 그냥 매수 의견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뭐 도난에만 허가가 늦어지면서 아리아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공개됐던 루슈의 트론티네마 같은 경우는 BBB 셔틀을 사용했을 때 효과뿐만 아니라 아리아 발생률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 라는 측면에서 현재 좀 ABL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그랩바디 B라고 하는 BBB 셔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사람 임상에서 좋은 데이터들을 좀 공개했을 때는 플랫폼의 가치 자체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 의견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